이천 인하대 쪽으로 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그 메일 주신 분 맞으세요? 아, 네. 할씨르마?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할씨르망처럼 안 생기셨는데 진짜 네.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생각보다 덥지가 않으신데? 아, 네. 제가 좀... 그러면 진짜 할씨르망인지 저희가 한번 실험해봐도 돼요? 어, 네. 하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야! 도전합니다. 도전합니다. 도전! 도전! 네, 다 오시죠. 잘 부탁드립니다. 레디 고! 고! 오, 어,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니까. 바로 네, 바로 수준에 끝나. 바로. 고. 아, 감사합니다. 고. 와. 수학이 아니라니까. 형이 되겠어? 아! 봐주신 거 아니에요? 네? 저분들이 봐주신 거 아닐까? 네? 아, 그건 아니에요. 힘드실 때 한번 해볼까요? 네, 지금 살짝 힘든 것 같아요. 레디, 고! 한번 더. 레디, 고! 어땠어요? 진짜 가차 없이 눌리네. 1초 만에 넘어가는데 저요? 진짜 아무 느낌도 안 났어요. 그냥 힘을 주는데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 시작! 그냥 넘어갔어요. 붙는데 어때요? 자신 있으실 것 같아요? 할씨름 왕이 나는데? 어, 제가? 해볼만 할 것 같은데? 오. 오, 힘이 하나도 안 실리네. 고! 와. 안 넘어가네? 안 넘어가네? 이렇게, 천천히. 자, 천천히. 오. 와. 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 팔씨름 최연소 국가대표 김태인입니다. 학생부 대회가 있고 노비스 대회, 그 위에 아마추어 대회, 그 위에 프로 대회가 있는데 그 프로 대회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려요. 프로 부분에서 이제 3등 안에 들었을 때 국가대표 자격이 주어지고 이게 팔씨름도 보니까 뭐 체급, 랭킹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건 어때요?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0kg급에서 이제 3위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팔씨름 프로로 활동하는 선수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선수가 원정으로 일본에 가서 메달을 쟁취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일본이 의미가 있던 게 아시아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나왔던 국가였고 그만큼 의미가 있어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상대에 올라가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 일본 선수가 저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이제 메달을 쳐다보는 걸 보면서 이게 한국의 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서 재밌고 좀 뜻깊었습니다.
어렸을 때부터 제가 체구가 엄청 작았어요. 남이 봤을 때는 제가 별로 세 보이지가 않잖아요. 뭐 약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무시 안 받고 나 작은 체구인데 힘이 세다,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 하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팔씨름을 시작한 게 된 것 같아요. 팔씨름은 작은 체구로 이제 큰 덩치들을 쉽게 이길 수 있어가지고 팔씨름 때문에 남자인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전교 부회장도 했었고 뭐 항상 회장은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어딜 가든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한 애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학생들에게도 너네 그냥 힘이 약해서 기죽지 말고 팔씨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덩치 큰 애들도 다 이겨버리고 다 멋있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. 팔씨름을 좀 잘 알고 싶은데 네. 어떻게 하면 좀 배울 수 있어요? 네. 팔씨름은 이렇게 넘기는 싸움이 아니에요. 이렇게 넘기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각도를 이렇게 수축시켜서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상대 각도를 벌리는 싸움이에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아, 이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? 어퍼컷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퍼컷. 그치! 이렇게 어퍼컷. 그 다음에 각도를 유지하면서 상대 각도를 조금씩 조금씩 벌려주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돼야 돼요. 프레스라고 어깨를 넣고 찍어주는 기술이 있어요. 오, 이거 힘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요? 예, 힘이 확 들어가죠. 이걸 프레스라고 하는데 어깨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찍어 눌러놓는 거예요. 그치. 살짝 공격을 해보실래요? 공격할 때 저 어깨를 넣고 원을 그리면서 공격을 흘려주는 거예요. 오우. 상대가 공격할 때 이 힘을 역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렇게. 야야. 힘이 그러면 전달 자체가 안 돼요. 이 걸려있지 않기 그러네요. 때문에 그러네요. 힘이 안 들어가요. 예,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 힘이 계속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적은 힘으로도 나는 이 힘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, 저는 이 힘으로 받고 있는 거죠. 벌어졌어요. 예, 각도가 벌어져. 그때 붙이고 계속 유지해주는. 아, 이거 배우면 끝난 거죠. 진짜 제가 이걸로 학창 시절에 70kg로 100kg, 120kg 선수들 다 찍었거든요. 팔씨름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란 말이에요. 이거를 그냥 힘쓰는 장난이 아니라 진짜 정식 테이블, 정식 규칙과 심판과 기술을 가지고 경기하는 스포츠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디오 먹을에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선수로서의 목표도 있지만 팔씨름을 스포츠화 시키는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. 뭔가 배운 것 같아요? 네, 선수신데. 네, 이 정도면 훌륭하게 배운 것 같아요. 네.